빠바밤, 토하요, 반갑습니다. 꾸니어박스입니다. 여기는 꾸니어박스고요. 저는 킹드이라고 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토하요. 자, 반갑습니다. 어제 방송을 두탕이나 하고 오늘은 새해 첫날부터 아주 그냥 평소처럼 아침에 자고 오후에 일어난 정말 일찍 일자고 일찍 일어난 킹도이고요. 오늘은 매주 금요일마다 찾아오는 도토리 미션 데이. 오늘 새해 첫날이죠. 새해 첫날 기념으로 놀이미트 도토리 미션데이 진행해볼겁니다. 자, 다같이 인사하고 시작할게요. 자, 꾸녀박스 인사법은 만날때는 두하요, 헤어질때는 두이바이. 다같이 두하요 하고 인사해볼게요. 두하요. 자, 오늘 3시 조금 안돼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목이 좀 잠겨있다는거, 여러분들이랑 놀다보면 풀릴거라는거, 이제 말 안해도 다들 아실거예요. 그래서 도토리 미션데이에 대해서 설명하고 시작하자면요. 자, 도토리가 뭘까요? 도토리는 꿈녀박스의 후원단위, 즉 돈을 얘기합니다. 100도토리, 1000도토리 다 상관없으니까요. 도토리를 보내면서 미션을 같이 보내주시면 되는데, 자, 도토리를 보낼 때 메시지원이라면 메시지 내용에, 메시지원이 아니라면 도토리를 먼저 보내고 나서 유튜브나 트위치 채팅창에다가 미션 보내주시면 접수 완료입니다. 아깅 채미미 900도토리원 감사합니다. 야호주쭈, 유튜브 채팅창에 미션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도토리 미션 내용은 어떻게 보내냐? 미션 내용과 함께 오늘 놀이미트 특집이니까 놀이미트 관련된 걸로 보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미션 관련된 내용과 함께 보상 내용, 만약에 이 미션을 클리어했을 때 어떤 보상을 해주실 것인지 보상 내용까지 묶어서 이렇게 보내주시고요. 성공할 때까지 지켜보신 다음에 성공하면 약속했던 보상 도토리를 던져주시고, 실패하면 긴도이를 던지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토리를 보내는 방법 총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처음은 유튜브 채팅창에 있는 달러 표시를 눌러서 보내는 방법, 두 번째는 트위치 하단에 있는 후원하기 배너를 눌러서 보내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요,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있는 후원하기 혹은 투네이션 링크를 눌러서 보내는 방법까지 3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특히 투네이션, 링크 후원 같은 경우에는 100도토리부터 미니 후원이 가능하고 1000도토리부터 메시지 후원이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참도 마찬가지로 진행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미션을 여러분들과 함께 클리어할 겁니다. 그래서 시참 들어오실 때는 레벨 제한, 나이 제한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빨리만 들어오시면 되는데, 단 한 번 하신 분들은 두 번 이상 쉬고 오시면 계속 연속 참여 가능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 다들 이해 가시죠? 자, 마지막으로 채널은 14채널, 비밀번호는 4444, 드레스 코드는 오늘 한복 스킨, 오늘 1월 1일 신정이잖아요. 같이 한복 스킨 입고 놀 겁니다. 한복 스킨 외에도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에 받았던 달토끼라든지 뭐 그런 스킨들도 괜찮고요. 만약에 그조차 없으면 기본 남동진이나 이유리 끼고 오시면 아 없구나 하고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짝이님, 아깅이 멤버십 가입을 환영합니다. 다같이 환영해 박수. 아, 오늘 목이 좀 많이 잠겼네요. 큰일났네요, 그쵸? 자, 기타 등등 방송이나 게임 참여에 필요한 모든 정보는 지금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 설명창에 다 적혀 있으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고 나서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는 것들은 유튜브나 트위치 채팅창에다 물어보시면 우리 DM부터 있는 우리 매니저님들이 답변해 주시니까 매니저님들 답변도 눈여겨봐주시고요. 긴도이는 게임에 참여하고 또 미션에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채팅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이름 불러주세요, 인사해주세요, 채팅 읽어주세요 하는 요청들은 들어드리기가 어렵다는 거, 그것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복 입으셨나요? 자유 14채널 오셨나요? 자, 오늘 방 만들고 오늘의 첫 번째 도토리 미션 시작해도 될까요? 준비됐나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도토리 미션, 아깅 물량이의 놀이미트 히어로즈 4 이지 팀원 모두 메딕하고 클리어하기, 요거를 해볼 건데, 자, 시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자,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특집 도토리 미션 데이를 하느라고 크리스마스에 맞는 미션들을 보내주신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난주에 보내주셨지만 바꾸고 싶으신 분들 바꾸셔도 되고요.
우리 반짝이님 5,000 다트리원 감사합니다. 야호 주주. 오, 아깅이 1단계 처음으로 가입했어요. 어구어구어구 축하드립니다. 우리 반짝이님 5,000 다트리원도 감사합니다. 야호 주주. 미션이 있다면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미션도 보내주시고요. 반짝이님 아까 회원 박수 쳐드린 그분이죠?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어서와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미션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요. 지금부터 할 거는 지난주에 보내주셨던 미션 위주로 할 건데 크리스마스 미션들 많이 와있으니까 바꾸고 싶으신 분들은 우리 파루가 체크해줄 겁니다. 파루 매니저님이 체크해줄 거니까 파루님한테 얘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보내주신 미션은 절대 크리스마스 미션을 보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음주 금요일날 오늘 보낸 미션을 할 건데 다음주 금요일은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미션 보내주시면 다음주에 제 맘대로 아무걸로 바꿔서 할 거니까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미션 보내주신 분들은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방 만들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채널 비밀번호 4444 고정이고요. 오늘 VIP룸 어제 샀었죠? 오늘 VIP룸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방 만들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놀이미트 히어로즈 4 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뿅! 아, 나 겁나 빨랐다, 맞죠? 나 방금 겁나 빨리 만들었죠? 자, 이지모드, 히어로즈4 이지모드고요. 팀원이 모두 매딕을 하고 클리어하기 매딕 미션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매딕 골라주시고요. 드레스 코드 확인할 수 있도록 직업을 고른 다음에 긴도이 옆으로 일자로 쭉 서주시면 되겠습니다. 옳지, 옳지, 옳지. 자, 일자로 안 서시면 제가 각타버릴 거예요. 옳지. 자, 남동진, 이유리 외 다 한복 스킨, 명절 스킨 확인됐고요. 자, 관전 열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뾰로롱. 자, 좋습니다. 남동진 이유리 기본 스킨 끼고 오시면 이 친구는 한복 스킨이 없구나 하고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없는 스킨들 없으신 분들은 그렇게 끼고 오시면 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히어로즈4 이지 팀원 모두 메딕으로 해서 자 클리어만 하면 되는 미션이에요. 클리어 미션입니다. 파이팅!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여기는 꿈녀박스고요.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구독을 눌러주신 분들은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긴급 이것도 재밌는 방송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네 다 놀고 있으니까 앞에서 막히는 거 아니야! 우리 세 줄로 서가지고 세 줄로 두 명씩 서가지고 발사해도 절대 안 죽겠다. 빨리 와봐. 우리 두 줄로 서가지고 두 줄로 세 줄 서가지고 다 가만히 자기 자리에서 발사만 해도 안 죽을 것 같아요. 그치 다 같이 두 줄로 서봐. 두 줄로. 옳지 멋있다. 아, 방해하지 마요. 그러다 죽으면 안 살려줄 거야. 우리 이렇게 보니도 안 죽어. 이거 여러분 이거 봐. 우리 완전 무적이야. 저 친구 살려주지 마. 와, 우리 완전 철벽방어 여러분! 철벽방어! 야후!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미션 누구나 보내주실 수 있고 누구나 함께 참여 가능합니다. 반짝이님 2,000 노트리원 감사합니다. 야후 주주! 미션도 주주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구구. 지금 우리 바나나 머리 위에 올라가 계시네요. 자, 올 매딕입니다. 놀이미트에서는 처음 고른 직업이 계속 이어지는가 봐요. 여러분 저 처음 알았어요. 왜 옆에 몰랐지? 놀이미트에서는 계속 매딕이네요. 중간에 다른 직업으로 안 바뀌고. 그렇죠? 와! 네, 반갑습니다. 꿈이어버스입니다. 주무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나 죽이려고 하지 마라. 군방진 진주님아, 어제 이어서 자꾸 저거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잠깐만. 자, 침착하게. 나 멋있지? 아이, 다들 반갑습니다. 원래 사실 매딕이 정말, 센 직업이에요. 왜냐면 자체 부활도 되지, 데미지도 사실, 체어 다음으로 매딕이 좋지 않나요? 아무튼 매딕이 사실 전투하기 최고로 좋은 직업임! 여기서 안 좋은 건요, 매딕은 좋은데 놀이미트라는 모드 자체가
사람들이 다 이제 약간 미쳐 날뛰기 때문에 이 방심하기 아주 쉬운 맵이거든요. 야, 잠깐만 어디로 도망가! 우리 아깅 해빈이 천도트리온 감사합니다. 야호 주주국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미션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 매딕은 정말 전투하기 정말 좋은데 놀이비트 모드는 별로 좋지 못해요. 친구들이 좀 난리를 치기 때문에 우후! 아! 안 살려야지. 내가 혼자 들어가야지. 봐봐 여러분, 저 이거 샀어요. 너무 귀엽죠? 여우 같지 않나요? 이거 부채 액션 너무 귀엽지 않나요? 오늘 발견하고 뭐야 이거 새로 나왔나 했더니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액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샀습니다. 방송하기 직전에. 다들 반갑습니다. 꾸녀박스입니다. 좋으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친하게 지내요. 반갑습니다. 이미 구독과 알림을 모두 눌러주신 이분들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굉장히 것도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잉영아 너 내 옆에 있으니까 내 펫 같잖아. 아 펫이 아니고 내 그 내가 구출한 친구 같잖아. 아니 구출한 친구가 아닌데 여기서는 자제도우미를 들고 있는 친구 같잖니. 그쵸? 아우 경우 경우 와 나한테 오냐. 와 잠깐만 이 친구부터 좀 죽여버렸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 얄미운데. 아 죽었대요. 도망가려다가 죽었대요. 얘들아 잠깐만 좀비 좀 잡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우리 좀비가 너무 쌓이고 있어. 얘들아 좀비 좀 죽이고 가자. 나 좀비 죽여. 나 도와줄게. 우후 무서워요. 좀비 좀 죽이자. 좀비 죽여. 자, 침착하게 한 마리씩 죽이면 됩니다. 괜찮아요. 우후! 아, 우후! 아, 내가 살려줄게! 와! 회복됐다! 다들 반갑습니다. 꾸며봤습니다.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우리 자주 와! 만날 수 있어요. 친하게 지내요. 반갑습니다. 이미 구독과 알림을 모두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굉장히 것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하! 다 죽여버려! 다 죽여! 너무 많아 지금! 참 너무 많아요. 우리 메딕이 생각보다 그렇게 약하지 않아 얘들아. 메딕은 와! 우리 아깅 물량의 아깅이 멤버십 2단계 특별 미션이었던 놀이미트 히어로즈 4 이지 팀원 모두 메딕하고 클리어하기. 제가 말했죠? 놀이미트는 방심하면 다 실패한다고. 그래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뭐 그래서 목도 다 많이 풀렸고 손도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무난무난하게 지난주에 받았던 미션들을 차근차근 클리어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실 것은 크리스마스 특집이었었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 미션이 좀 있어요. 대신 오늘이 마지막 크리스마스 미션이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 다음 미션 혹시 바꾸고 싶으신 분들 혹시 계셨나요? 오늘 미션? 어디 보자. 바꾸고 싶었던 친구들 있었나요? 해빈이 미션 바꾸고. 오케이. 자, 우리 다링인 뎁션님, 2000도트리온 감사합니다. 야호주조구구. 여러분들도 모두 해피 뉴이어 하시고요. 오늘도 소리 지르는 거 많이 듣겠네요. 그럼요. 해빈이가 바뀌었고, 해빈이가 가면 모드에서 바뀐 건가요? 해빈이가 가면 모드에서 놀이미트 히어로즈 1 이지 모드로 바뀌었고, 해빈이 아까 후원했잖아. 해빈이 추가한 건가요? 자, 그리고 아연이도 많이 바뀌었네요. 아연이가 엄청 바뀌었네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연이 미션이 싹 바뀌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시고요. 그리고 와, 떨려.
아연이 미션. 아연이 미션이 지금 크리스마스 미션이 굉장히 많았는데 싹 바뀌었고요. 3개가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혜빈이 또 왔고. 오케이. 자, 그러면 혜빈이가 하나, 아연이가 3개 미션 바꾼 거 맞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고 새로 오신 거 맞죠? 자, 좋습니다. 그럼 다음 미션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션은요, 자, 우리 수디님의 미션입니다. 우리 수디님의 미션.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2 도이님의 포장만 하고 6라운드까지 깨기 미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지난주에 크리스마스 특집이었어가지고 아직 미션이 좀 남아있어요. 혹시 바꾸실 분들은 미리 바꿔놓으시고 지금 들어오셔서 지난주에 밀렸던 미션 그대로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 확인해주시고 관전 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공개방 전환하고 출발할게요. 출발. 자, 긴도이는 무조건 포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포장 역할은 긴도이에게 다 주시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 근데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로 코인 모아가지고 뭐 사셨어요? 저는 사실 날개가 목표기는 했어요. 사실 다른 거는 다 관심이 없었고 별거 없기도 했었고, 날개만 사려고 했는데 날개가 생각보다 돈이 안 모이더라고요. 제가 지금 6,000코인인가 모았는데 그 뒤로 안 모이더라고요. 여러분 뭐 사셨어요? 응, 액션 상품권 엠블럼 샀어요. 산타 샀어요. 아, 진짜요? 산타는 내가 저번 작년에 샀었거든요. 조채윤님 2000도 트리온 감사합니다. 야호 주쭈구구 감사합니다. 다음 미션은 아니지만 순서대로 하나씩 클리어를 하고 있어요. 아마 늦으면 다음주 또 빨라도 이번 오늘 조금 있다가 하게 될 예정입니다. 2000도 트리온 감사합니다. 야호 주쭈. 기다려, 내가 차근차근 다 포장해줄게. 기다려 기다려. 날개 샀어요? 와, 진짜요? 날개 산 사람 한 명도 못 봐서 나 진짜. 날개 산 사람을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날개 산 친구들 한번 손들어보자. 날개, 크리스마스 날개 오래 산 사람들. 어때요? 크리스마스 날개 오래 샀어요 하는 친구들 한번 손들어볼까요? 정우진님, 핫도그도 샀어요? 오, 또 산타 살려고 돈 모으고 있어요? 오, 실간하는 채널님, 반짝인 이금원님, 생각보다 많이 사셨네요? 저랑 같이 영상 좀 찍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 클랜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못 모으겠어. 다음주면 끝나는데 아니, 코인이 2만개가 모일 것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심바클 돗바클에 다 모은 친구 없니? 심바클 돗바클에 없니, 얘들아? 날개 살 코인이 없어요. 그니까 날개 살 코인이 생각보다 되게 안 모여지더라고요. 아, 쉽게 샀어? 아, 진짜? 왜 근데 안 나타났어? 건방진 박식혜. 응? 하루에 2,000개 모아야 살 수 있어요. 아, 저도 그래요. 저도 지금 6,000코인밖에 없어가지고 만약에 살려면은 14,000코인이 필요하니까 저도 일주일 동안 이제 2,000개씩 모아야지 살 수 있겠네요. 저는 그냥 살짝 포기했거든요. 약간 지금으로서는 그걸 안 사고 차라리 그냥 나머지를 쓰잘데기 없어도 엠블럼 하나, 뭐 액션 상품권 하나 뭐 이렇게 사는 게 차라리 이득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동하지 못합니다. 저는 배달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는 포장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이팅! 10파켓, 2파켓 가입 어떻게 하나요? 지난 클모인 2020년 12월 클모 영상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0년 12월 1일에 올라온 클모 영상, 저희 채널에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포장을 한번 슬슬 해볼까? 아, 이번 미션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아, 이번 미션 뭔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아, 제가 포장 역할을 사실 잘 안 해요, 평소에. 왜냐면은 내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해가지고 더 잘 깨고 싶으니까 포장은 약간 제일 조금 막 어수룩한 친구를 맡긴단 말이야. 아깅 멋지 2000도 트리온 감사합니다. 야호 주쭈구구 감사합니다. 미션 주쭈 됐어요. 아니, 근데 우리 지난주에 보리차님 혹시 계신가요? 여기 이 자리에 보리차님이라고 혹시 계신가요? 지난주에 미션을 주셨는데 그 미션이 크리스마스 다른 그냥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미션이라면 괜찮은데요,
서커스를 하다가 죽을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미션을 주셨거든요? 아니 잠깐만요. 그 서커스 하다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미션을 주셨는데 그분이 나오셔서 미션 그 문구라도 좀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 해피 뉴 이어 이런 걸로 바꿔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빨리 부지런히 일해! 빨리 빨리! 우리 늦겠어! 빨리 빨리! 익스프레스 2 1월 7일에 사라져요. 그래서 다음 주 목요일인가? 그때 점검하면 사라져 있을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꿈이어봤습니다.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신나게 지내요? 반갑습니다. 이미 구독과 알림을 모두 눌러주신 이분이들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기대가 또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다 보장해야 돼 이거? 어떡해! 얘들아 너네 다 배달해! 얘들아 너네 다 배달해 알겠지? 내가 다 포장할게. 화로에 넣는 것까지 너네가 해줘야 돼. 알았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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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포장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포장해서 옆에 테이블에 대충 놓을 테니까 알아서 다 가져가시고 하세요. 빨리 빨리 화로에 넣어야 돼. 화로에 넣는 것도 해야 돼. 화로에 넣어야 돼. 내가 화로에 넣을 수가 없어. 저는 포장이에요 여러분. 화로에 넣는 것도 해야 돼. 화로에 넣기까지 해야 된다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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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가 해갖고 만에 넣는 것까지 하겠습니다. 그것까지는 해도 될 것 같아요. 아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목소리 좋아요. 어구어구 채팅이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와 빨리 넣어! 빨리 넣으라고! 와 빨리 빨리 넣어 얘들아! 멍 때리면 안 돼! 멍 때리면 안 돼! 화로에 넣어야 돼. 화로에 넣어줘야 돼. 옳지 옳지 옳지. 아니야 가져가지 마! 반갑습니다. 끊겨봤습니다. 지금 제가 여태 여유부리다가 지금 처음으로 여유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리를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빨리 빨리 화로에 넣어야 돼. 화로에 넣어. 멍 때리지 말고 빨리 빨리 화로에 넣어. 옳지 옳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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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이고 느려 느려. 네 개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자 침착하게 할 수 있어요. 침착하게 빨리 넣어. 가져지 말고 빨리 넣어. 딴딴딴. 야, 두 개만 더 만들면 돼. 야,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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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도인님 웃는 목소리가 너무 예뻐요. 목소리도 예쁘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채팅이 더 예뻐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도인이 노동하신다, 뭐야? 자, 화로 해주실 분 구하고요. 저는 포장만 할 수 있거든요. 자, 빨리 화로에 넣어주실 분 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열일해라! 파이팅! 여기서 솔직히, 그 눈꼬마들 댄스타임 같은 거 하나 만들어줬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런 액션 하나쯤 만들어줘야지 여기서 노는 사람이 마음 편하게 재밌게 놀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혼자 놀기 가만히 서있기 되게 심심하잖아. 그러니까 댄스타임 같은 거 액션 한 번쯤 쓰게 해주셔야지 곤란합니다. 이렇게 멍때리게 하면 곤란합니다. 그쵸 여러분? 공감하시죠? 다들 반갑습니다. 꿈이어봤습니다. 처음 오셨구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계시면 구독 빨리 후회하시기 전에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재밌는 방송과 영상으로 킹도이가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요. 반갑습니다. 이미 구독과 알림을 모두 눌러주신 이분이들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제가 지금부터 반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가 100개를 달성하면 반모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볼까요? 크리스마스 엠블럼 사셨나요? 저는 사실 엠블럼을 별로 모으질 않아요. 왜냐면 안 끼거든요. 그래가지고 엠블럼은 안 사고 싶은데 지금 날개가 너무 노답이라서 엠블럼을 살까 생각 중입니다. 왜냐면 6000코인이 있어서 나머지는 지금 이미 다 살 수 있거든요. 아 여러분!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자리 바꿔 여러분! 자리 바꿔! 자신 있는 자리로 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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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자 그럼 지금부터 긴도이와 반모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도이랑 반모하고 싶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손을 번쩍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도이랑 반모할 사람 손! 좋습니다. 긴도이랑 반모하는 방법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테니까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잘 듣고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긴도이랑 반모하는 방법입니다. 긴도이라는 이름 뒤에다가요, 언니, 누나, 님 하고 호칭만 붙여주시면 자동 반모입니다. 예를 들면 도희 언니, 도희 누나, 도희 님 하면서 마구마구 그냥 편하게 반말해주시면 되겠고요. 예를 들면 도희 언니 밥 먹었어? 도희 누나 무슨 꿈 꿨어? 도희 언니 오늘 몇 시 잘 거야 하면서 그냥 마구마구 편하게 반말해주시면 되는데, 허락을 받지 않으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 그리고 다시 보기로 보고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누구나 편하게 반말해주시면 된다는 거 기억해주시고요. 긴도이가 또 여러분들에게 반말하는 기준은 또 따로 있습니다. 긴도이가 여러분들에게 반말하는 기준은요, 자, 유튜브나 게임 닉네임에 아깅이가 붙어있는 여기 세 친구들, 두 친구들, 아깅 진아나 아깅 루하 같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유튜브 닉네임이나 게임 닉네임에 긴도이의 구독자 애칭이자 팬 애칭인 아깅이가 붙어있는 경우, 그 다음에는 유튜브 아깅이 멤버십에 가입해서 귀여운 아깅이 딱지를 붙이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습니다. 어디 한번 손들어볼까요? 우리 아깅이 멤버십 손! 아깅 추아, 아깅 아연, 아깅 꼬부기, 아깅 볼랄라, 아깅 채밈, 아깅 삼색, 잉열! 잉열이, 아연이, 꼬부기, 붙죠! 삼색이, 유만족, 못지, 진아! 이런 식으로 귀여운 아깅이 를 붙이고 다니는 친구들에게도 긴도이가 반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 찍는 것도 포장인가요? 사진 찍는 건 포장이 아닌가요? 뭐 포장해주세요. 제가 포장할게요. 사진 찍어주세요. 빨리 넣어줘! 빨리 넣어줘! 뭐야 왜 그 두 개만 만들고 끝나? 더 빨리 뽑아야지! 뭐해! 에이스! 이래야지! 왜 그거 두 개 만들고 멍 때려! 바보들아! 빨리 이래! 자, 그리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긴도이의 클랜 시골 파티, 도시 파티 클랜에 가입되어 있는 친구들에게 긴도이가 반말하고 있습니다. 미션이 성공했다고. 아! 미션이 성공했다고! 여러분! 이래서 수다님의 미션!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2 도이님 포장원하고 6라운드까지 깨기! 클리어! 야후! 야호! 야호! 자, 우리 빠른 게임 진행을 위해서 이번 판은 스겜 하도록 하는 거고요. 아, 긴도이가 게임 줄 모르고 빨리 하라고 그러고 있었구나. 그랬구나. 도이님 갑자기 목소리 전환되는 거 너무 웃겨요. 아, 제가 원래 그 기분이 되게 오락가락합니다, 여러분.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래 제가 기분 나쁘거나 기분 좋으면은 티가 팍팍 나는데 그 전환이 굉장히 빨라가지고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후! 빰! 자, 이렇게 해서 수디님의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미션 멋지게 클리어 성공했습니다. 야호! 자,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션입니다. 우리 아연이가 바꾼 미션인데요. 두구두구 여러분, 드디어 또 놀이미트 미션이 나왔습니다. 뽕! 히어로즈 하드모드로 올리트에서 클리어하기. 오, 히어로즈 몇인지는 안 알려줬고요. 하드모드로 올리트에서 클리어하기래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히어로즈 1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이미트 모드 만들도록 할게요. 뿅! 아, 각 1이에요 하면서 히어로즈 1이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히어로즈 1 하드모드 만들 거고요. 올 히트맨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히트 선택해주시고 긴도이 옆으로 일자로 서가지고 스킨 드레스코드 검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자 드레스코드 검사 받기 위해 긴도이와 일자로 빨리 서주시고요. 안 쓰신 분들 강퇴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볼까요? 다들 한복 예쁘게 잘 차려입고 왔네요. 너무너무 예쁩니다. 자, 중복도 없다고 하니까요, 관전 열고 시작하도록 할 건데 직업 바꾸시면 안 됩니다. 관전 열고 시작합니다. 셋, 둘, 하나, 출발! 자, 이번 미션은 히어로즈 1 하드모드로 올 히트해서 클리어하기. 클리어하기가 오면 이 미션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팀키라는 친구를 이겨내야 돼요. 이거는 좀비보다 팀키라는 우리 친구들을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물론 튕기라면 재밌지. 재밌는데 튕기려다가 점멸하는 꼴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조심을 해야 됩니다. 하드 모드가 어려운 거는 둘째치고 팀킬을 할까봐 걱정되는. 아 괜찮아. 이번엔 조금 그래도 하드 모드라서 만약에 이지나 노멀이었으면 친구들이 좀 여유로우니까 더 팀킬하려고 방심했을 텐데 하드 모드라서 지금 다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쵸? 파이팅! 다들 반갑습니다. 꾸녀박스입니다.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그럼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어요. 친하게 해주네요. 반갑습니다. 이미 구독과 알림을 모두 눌러주신 이쁜이들은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빈도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제가 원래 멀티가 안 돼가지고 제가 원래 아! 뭐야 옆에 왔어! 깜짝이야! 하! 오케이. 멀티가 안 돼가지고 원래 말하면서 게임을 잘 못하는데 그래도 방송을 또 2년 동안 했더니 조금 이제 능력이 생겼어요. 말하면서 게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 이 정도 멀티는 허용해주마 이러면서 능력이 생겼는데 대신 부작용은 말하다가 응급 상황이 생기면은 말하다 말고 소리를 지른다는 거? 그리고 다시 한번 다행인 점은 소리 한번 지르고 나면 다시 대화가 이어진다는 거? 진짜 신기하죠?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다시 보게 보면 막 말하다가 소리 지르다가 다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하고 그러더라고요. 도하요 반갑습니다. 꾸녀박스 인사법은요. 만날 때는 도하요, 헤어질 때는 도이바이 하고 인사해주시면 되고요. 도하요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도하요는요. 김도이 안녕하세요. 김도이 하이요. 김도이 오하요. 요 세 가지 인사법을 모두 합쳐서 도하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를 빼먹으면 절대 안 돼요. 요를 꼭 붙이셔야 됩니다. 도하나 도하이는 절대 맞는 인사법이 아닙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세 가지 인사법에 있는 하랑 요가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네. 나만 신기해. 난 아직까지도 인사법 되게 잘 정했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보통 인사법이 막 그 이름에서 한자 따와가지고 땡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를 들면 도하, 딩하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다들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운영박스에서는 도하요 하고 인사를 해주셔야 됩니다. 미안해. 내가 팅킬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일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밑에 있는 친구를 팅킬한 것 같은데 기분 탓일 겁니다. 죄송합니다. 도이바이는 그냥 도이바이야. 도이바이는 의미 없어요. 그냥 도이바이야. 왜 그럴까? 나도 웃긴다. 왜 도이야? 도하연은 그렇게 철저하게 정해놓고 도이바이는 그냥 도이바일까요? 왜 그럴까? 진짜 특이하네. 이상한 일이네. 기다려봐. 잠깐 죽어 있어봐. 거기서 그냥 묶여 있는 게 차라리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다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끊여봤습니다. 뭐야 여기서 안 나와? 아 나 죽이려고 하지 마! 가버린다. 내가 도와줄게! 아! 와! 무서워! 여러분 조심해! 조심해 여러분! 조심해! 와! 무서워! 와! 여기도 나왔어! 어떡해! 와! 무서워! 아니, 어떡해! 우리 번갈아가면서 다 같이 쳐야 돼!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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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쳐! 옳지! 잘한다! 옳지! 꼬부기는 좀 희생돼야 돼! 어쩔 수 없어! 미안해! 인형인가요? 아 인형은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여우입니다. 아 인형 아닙니다. 인형 아니에요. 아! 다들 반갑습니다. 꾸녀봤습니다.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김도이가 재밌는 방송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친하게 지내요. 반갑습니다. 이미 구독과 알림이 모두 눌려 있는 친구들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김도이가 또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거 기억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너무 무섭다. 이거 너무 무섭다. 나는 그냥 히어로즈 원, 내가 좋아하는 히어로즈 원 해야지 했는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어요. 와 시간도 없고 하! 아니야.
도현이 목소리가 우렁차시네요. 그쵸? 제 장점 중에 하나고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좀비들이 막 순간이동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와 무서워. 아! 왜 나부터? 뭐야? 아 무서워. 이쪽 다 깼어? 아고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여기는 꾸미어박스입니다. 어디 어디로 도망가야 돼? 아니 여기 있어요. 나 여기서 살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나는 탈출했다. 도망가야지. 어서오세요. 꾸녀박스입니다. 처음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도 내가 저 친구 죽인 것 같은데, 별 친구. 아까도 내가 별이나 친구 죽인 것 같은데, 기분 탓이겠죠? 그럴 거야. 기분 탓일 거야. 우후, 무서워! 지금은 놀이미트로 하드모드 히어로즈 올히트 클리어 미션 받아서 죽는 중입니다. 무사히 보스전까지 왔고요. 아, 과연 히트로 이게 가능할지. 여러분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어? 와! 와! 깨란! 오케이. 와! 안 돼! 안 돼! 여러분 서로 죽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서로 좀 지켜줘야 돼. 죽이면 안 돼. 나 양양궁이야. 잠깐만. 난 잠 못 잡을래. 너무 무서워. 양양궁 너무 무서워. 나 잠 못 잡을래요. 무서워. 잠 못 잡는 친구가 너무 많잖아. 오 노. 와! 와! 때려. 애들아 다 같이 잠 못 잡으면 어떻게 양양궁 때려야지. 오케이. 지나가면 상대 직타. 와! 계란 치워줘, 계란! 오케이. 계란이 생각보다 약하네요? 하! 오케이! 지나가면 한 대씩 펑펑 쳐! 우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지나가면 한 대씩 쳐! 와! 다들 반갑습니다. 꾸미어봤습니다.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토리님 천천토리온 감사합니다. 야호주주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미션 까먹지 말고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와! 아, 너무 무섭다 여기! 와! 이쪽으로 좀 도망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되게 공격을 되게 많이 한다 여기. 와! 와! 나 지금 2분 정도 남았는데 깰 수 있을지. 우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어구구구! 안 돼! 나 또 양양곰이야! 와, 양양곰 진짜 빠르다! 아, 침착하고, 침착하게. 우후!
기다려 집중. 핫! 오케이. 지나가다 한 대씩이면 충분해요 여러분. 지나가다 한 대씩. 지나가다 영양분 한 대씩. 아! 하늘에서 빠른 거 맞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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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와! 나 이제 안 죽음, 나 이제 안 죽음, 응, 안 죽어, 안 죽어, 와, 안 죽을 거야. 핑핑도이는 죽지 않아. 하, 오케이. 왜 믿어 내려온 거 난리야. 거미 같은 게. 자자자자자자, 핑핑도이 심장게 올라가. 자자자자자, 냥냥붕 팍. 와 근데 이게 정신없이 폭격을 하냐. 오 죽지마. 핫! 오케이! 핫! 핫! 안돼 안돼! 야! 와! 야호! 아니 지금 몇 번 안 했는데 왜 이렇게 지치죠? 왜 이렇게 지치죠? 왜 이렇게 힘들죠? 와 잠깐 창문 좀 열어야 했어. 잠깐만요. 아 자 창문 열고 왔습니다. 아 겁나 시원하네요. 밖에 있는 그 찬바람이 다 들어오네요. 아 제가 웬만하면 방송할 때 창문을 닫고 하려고 제가 노력 중인데 아 맨날 소리 지르고 이렇게 놀면서 하다 보면은 막 더워져가지고 겨울에도 창문을 닫고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번에 언제였더라? 제가 그 랜덤 게임으로 폴가이즈가 아니고 갱비스트를 하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방송 끝나니까 나가니까 그러더라고요. 야 네 목소리가 집 밖에 그 길가까지 다 들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창밖에서 누가 어떤 소리 지르는 여우 소리가 들린다고 해서 킹도이구나 하시면 안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판도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쇼리님 아직 안 오셨나요? 쇼리님이 지금 또 크리스마스 미션을 보내주셨는데 자 이번에는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2 4인플로 도이님 포정 담당. 아까 같은 미션이 나왔는데요. 그럼 요거를 우리 꼬맹이 미션하고 같이 클리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꼬맹이도 지금 안 왔죠. 우리 꼬맹이 미션이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4인플로 피규어 나온 순서대로 포장해서 넣기예요. 그래서 요거 하고요. 아까 쇼리님 미션 요거 4인플로 도이님 포장 담당하기 요거 같이 겸사겸사 해가지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그럼 바로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2 또 꿀빨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2 들어갈게요. 아긴 멋지 2000도 트리온 감사합니다. 야호 추추 구구 힘낼게요. 구구 감사합니다. 자 관전 열구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잠깐만 지금 중복 확인도 안하고 중복은 다행히 없다고 하는데 3명밖에 관전을 못 받았네요. 자 킹도이 포장 담당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피규어 나온 순서대로만 포장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킹도이가 살짝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는 킹도이가 놀고 있을 때 우리 반모 타임 가졌으니까요. 이번에는 우리 반모 조건 중에 하나인 악잉 닉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중에서 킹도이의 반모 조건 중에 하나였던 악잉닉이 되고 싶은 친구들 혹시 계시면 채팅창에 손 번쩍 한번 들어볼까요? 킹도이랑 악잉닉이 되고 싶은 친구들 손. 꼬맹이 있잖아. 꼬맹이 있는데 왜 안 나왔어. 우리 악잉닉이 되고 싶으신 분들 제가 방법을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악잉닉이 되고 싶으신 분들은요 처음 오신 분들도 그리고 뭐 허락받지 않으신 분들도 누구나 상관없이 그냥 허락 없이 바로 악잉이를 붙이시면 돼요. 뭐 게임이든 유튜브든 긴도이가 좋다 하는 분들은 그냥 바로 가가지고 닉네임 앞에다가 악잉이를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게임은 5만 미네랄이 필요하지만 유튜브는 5만
미네랄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 여러분들 붙이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붙이실 수 있습니다. 대신 부작용이 있어요. 악인 닉네임이 될 경우에 부작용 일단 1번 긴도이가 갑자기 다짜고짜 반말을 할 수 있다. 자, 부작용 2번 악인닉인 경우에는 평소처럼 막 욕을 하고 싸우고 다니고 비매너 행동을 하고 다니고 싶지만 그럴 수 없어집니다. 우리 악인닉들은 소중하기 때문에 악인닉을 단순간부터는 여러분들이 더 매너 채팅해주시고 매너 있게 게임 진행해주셔야지 악인이 망신을 시키지 않아요. 그것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구나 악인닉이 될 수 있다는 거 제가 말씀드리면서 긴도이는 지금 포장 담당인데 주지를 않네요. 포장! 포장 내 거야, 포장 내 거. 자, 순서대로 넣기 미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쇼리님의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2 4인플루 도이님 포장 담당하기 미션하고요. 우리 꼬맹이의 풀켜 나온 순서대로 포장해서 넣기 진행 같이 동시에 진행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완전 너무 쉬운데? 우리 악인이들이 되게 차근차근 순서대로 만들어줘서 너무 쉬운데요? 방심만 안 하면 되겠는데? 맞죠? 어서오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자, 꾸며봐서 인사법은 만날 때는 두하요, 헤어질 때는 두이바요 인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또 인사해볼까요? 두하요! 두하요, 두하요. 광장 가서 미니게임 하면 안 됐나요? 하시는데 미니게임 미션이 올라오면 미니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게임이 있으면 미션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아이 반갑습니다. 누가 그 사이에서 도화라고 외쳤어? 누구야? 어떤 못난이에요? 도화 누구야? 도화요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도하요. 이건 존댓말이 아니고요. 그냥 도하요. 이 세 글자가 하나의 인사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도하요 하고 인사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또 어떤 음료수 마시고 있는지 맞춰보실래요? 제가 마시는 소리를 들려드릴 테니까 오늘은 또 어떤 걸 마시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어떤 거 마시고 있게요? 어떤 거 마시고 있게요, 여러분? 어떤 거 마시고 있게? 아니, 저거도 줘야지. 설현이 먼저 줘야지. 설현이 주세요. 설현이 주세요. 설현이 줘! 나 포장 못한단 말이야! 아, 줘! 내놔! 내 거! 자! 순서대로 만들어주란 말이야! 자, 오늘 마시고 있는 거는요, 물 아니고요, 홍삼 아니고요, 오렌지 주스 아니고요, 공차 아니고요. 공차 먹고 싶다. 나 공차 가야 되는데, 나 내일까진 기프트콘 있는데 공차를 못 갔네. 큰일 났네. 누가 전화했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연장해달라고 말을 못 하겠어요. 사과 주스, 망고 주스 아니고요. 오늘도 뭐 별로 답이 안 나오네요. 제가 사실 방송할 때 잘 안 마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은 제가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야! 아!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정예슬 줘야 된다고. 정예슬이요! 아니 이것만 몇 개 만들어! 정예슬 줘야 된다고! 이 양반들아! 그것만 빨리 줘! 그것만 빨리 줘! 빨리 빨리! 아이고 이거 포장을 먼저 해놓고 넣기 하면 안 돼? 아! 순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돼! 정겐데! 경쟁자요! 순서대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난 보장을 못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꼬맹이의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4인플로 피규어 나온 순서대로 포장해서 넣기 실패했고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자, 우리 쇼리님이 보내주신 크리스마스 익스프레스 2 4인플로 도이님 포장 담당하기는 성공했습니다. 아! 꼬맹이 것도 클리어 없네요! 와! 성공이다! 야호!
아, 야경이들 또 유튜버 닮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살짝 양꼬치 기질이 좀 있죠? 아주 좋은 거 가르쳤다, 킹도이. 잘했다. 자, 그러면 두개 성공했고요. 다음 미션까지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션은요. 두구두구두구 뿅. 어흥 아리님의 미션 이지하게 갈게요. 서커스 1라운드 클리어요. 하차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요게 왜 2사단이 났냐면, 잠깐만, 오늘의 포토리 미션.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해가지고 그 도토리 미션을 클리어하면 같은 방에 있던 친구들 전부 친구 추가를 해주는 엄청난 이벤트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쉬운 미션들을 막 보내주기 시작했던 게 이때쯤부터였던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서커스 정말 오랜만에 하네요. 서커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바이벌 서커스는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시참이 가능한 곳입니다. 지금 심지어 프리 기간이라서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긴도이와 함께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아주아주 아주 좋은 절호의 찬스입니다. 자, 지금 바로 긴도이 방에 못 들어왔더라도 방을 먼저 만드시고 긴도이와 함께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리니스님 천더트리온 감사합니다. 야호주트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미션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번 미션 그냥 서커스 1라운드만 클리어하면은 깰수 있는 미션인데, 서커스 같은 경우에는 중퇴하기가 또 애매하기 때문에 끝까지 그냥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하나 둘셋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먼저 입장하시고요. 저는 또그 다음에 하나 둘셋 하고 입장할 테니까 타이밍이 딱 맞을 거예요.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방 만드셨나요? 준비되셨나요? 자,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는 서바이벌 서커스 시참, 100명 시참입니다. 자, 하나 둘셋 하면 여러분 먼저 들어가세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들어가세요. 둘, 셋. 킹도이도 들어갑니다. 뾰로롱. 야호. 자, 무사히 들어오셨다면 가장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방구 뿡뿡샷 코너로 들어와가지고 멋지게 펼쳐져서 서주시면 제가 사진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밑으로 쭉 내려와가지고 여기 화면 전체에 넓게 넓게 퍼지게 서주시면 제가 단체 사진 서비스로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겹치지 말고 예쁘게 쭉 펼쳐져서 써보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꾸미어버스입니다.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단체 사진 찍을 때는 여러분 채팅 치면 되게 못생기게 나오니까 채팅 치지 말고 빈자리 찾아가지고 예쁘게 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긴도이가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에 여러분들 얼굴이 나올 수 있게 지금 위쪽에 굉장히 자리가 많잖아요. 틈틈이 한번 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채팅 치지 말고. 자, 그러면 사진 찍을게요. 하나, 둘, 셋. 아, 채팅 치지 마! 못생겼잖아! 다시! 다시! 하이틴 하지 말고! 하나, 둘, 셋! 아, 채팅 치지 마요! 채팅 치지 마! 예쁘게 찍어줄게! 채팅 치지 마! 채팅 치지 마! 안 돼! 안 돼! 채팅 치지 마! 찍을 거야! 찍을 거야! 아, 조용히 해요! 조용히! 조용히! 이제 꺼지면 또 다른 쪽에서 말풍선 나오고 진짜 릴레이식으로 아주 그냥. 자, 아무튼 사진은 몇장 찍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흥마리님의 이지한 미션 클리어 가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딨어? 아, 나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네. 유후! 클리어만 하면 되는 개꿀 미션입니다. 파이팅! 여기는 클리어 못하는 게더 힘들죠? 방금 밟을 뻔했다.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여기는 꾸며버스고요. 저는 킹도이라고 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좀비고 위주의 종합 게임 채널이고요. 로블록스, 스팀 게임, 그리고 배틀그라운드도 하고 싶은데 실력이 안 돼서 못하고 있는 꾸며버스라고 합니다. 특히 좀비고 같은 경우에는 좀비고 소식부터 시작해서 공약이나 플레이 영상, 즐겜 영상, 댄스 영상 등 다양한 영상이 올라오기 때문에 좀비고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구독 꼭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사실 뭘 하든 재밌으니까 그냥 오늘 보셨다면 그냥 운명이라 생각하시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별로 안 가네요? 이 정도면 뭐 들어갈 수 있죠?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다르망이에서 나가려다 시작했어요. 그냥 김도희랑 같은 방에 있는 척하고 그냥 한 바퀴 돌고 오세요. 우리 드디님 2000도트리온 감사합니다. 야호 주주 도하요 반갑습니다. 꿈녀 박스에서는 도하요 하고 인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나도 그런데 나도 퐁퓨님 시청하러 가면은 서바이벌 서커스 할 때 같은 방에 못 들어가도 그냥 같이 한판 하면 그냥 같이 하고 있는 느낌이고 그렇더라고요. 뭐 같이 하고 있어도 잘 보면은 내가 얘랑 하는지 쟤랑 하는지 모르겠기도 하고 그냥 같이 하는 척하고 한 바퀴 돌고 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뭐야 길이 어디야? 오 노! 아! 다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어떻게 길이 없어요? 와! 여기를 어떻게 가? 아, 그렇게.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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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할 수 있어! 아, 이거 맞지, 맞지, 맞지? 맞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여기는 진짜 길 한번 잃어버리면 진짜 답이 없어져가지고. 왜 여기서 죽으셨지? 저는 여기 길치는 여기가 진짜 너무 싫습니다. 진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저는 심지어 체크포인트도 잘 안 받는 그런 여우라서 되게 여기 이 맵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맵 투표 절대 안 했어. 이 맵 안 뽑혔죠? 다음 거에 나오는 거? 안 뽑혔죠 여러분? 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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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쪽으로 갔어? 아! 얍! 아, 너무,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섭다. 오케이, 오케이. 다 왔어요. 아! 으아! 얍, 얍. 원래 말이 없어지는 이유는 집중하면 말이 없어집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꼬린지 좀 비춰놓고. 이번엔 또 어떤 안내를 해볼까요? 자, 아까 밤모드 했고 김도희랑 아깅이 닉네임 붙이는 방법도 알려드렸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김도희랑 친구치 가고 싶은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번쩍 들어볼까요? 김도희랑 친차할 사람 손! 김도희랑 친차할 사람! 손! 체크포인트 밟고 가시죠. 너무 귀찮아요. 진짜 체크포인트가 세상에서 제일 귀찮아요. 차라리 꼬리를 안 하고 말지. 진심입니다. 예, 진심입니다. 자, 김도희랑 친구 추가하는 방법 지금 설명해드릴 테니까 잘 듣고 따라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도희랑 친구 추가하는 방법입니다. 김도희는요, 김도희가 구독자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친구 추가를 이벤트를 통해서만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도희랑 친구 추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김도희가 다음 구독자 이벤트인 구독자 5만 명 이벤트를 할 수 있도록 김도희가 아직 구독자 지금 몇만 명이죠? 4.69만 명 4.69만 명이죠? 김도희가 5만 명을 찍을 수 있도록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눌러주시고 이미 구독을 눌러주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저기 많이 홍보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같이 놀아주시면서 옆에서 지켜보고 계시다가 구독자 5만 명을 달성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친구 추가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아! 여기서 떨어지다니 멍청이 아니야! 정말! 근데 제가 지금 구독자 5만 명을 달성하게 되면 친구 추가를 50명을 친구 추가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자리가 좀 없어가지고 좀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야! 달려 달려 달려! 야호! 5만 명 진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들 아직 구독 안 누르셨다면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내가 좋아하는 데 나왔다. 나 이거 투표했는데 여러분 이거 당첨됐나요? 뭐가 당첨됐는지 기억이 안 나네. 와 가자 유후. 다들 반갑습니다. 끊겨봤습니다. 아 나 여기 가고 싶은데 왜 막혀있어요? 원래 이래? 여기 못 가는데? 아! 여기 못 가는데? 아, 저기 너무 무서워. 하! 아, 뭐냐고! 아니, 할 수 있어.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할 수 있어. 기다려주시는 건가요? 응.
할 수 있어요. 저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엄청 잘하는데 잠깐 그랬던 거예요. 저 원래 진짜 잘합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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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너무 무서워 여기. 아, 나 잘한다! 아, 끝나고! 가위주왕님 천도토리원 감사합니다. 야호주주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미션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아구 기다려줬어요. 아구구 아구구. 이왕 기다리시는 거 결승도 만들어가고 기다려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먼저 들어가 버릴런게. 야야야야야. 와! 어? 안 죽었다. 야호! 왜 끙끙 알아 킹덤이. 결승점이다. 야호! 와, 우리 악갱이들이 기다려줘서 킹덤이가 무사히 도착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뭐 들어갈 수는 있었겠네요. 뭐 여유 있었네요, 그쵸? 채소 도토리 100원부터 원 가능합니다. 영상 설명창에 있는 투네이션으로 보내시면 100원부터 원 가능하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미션 안 하실 거면 그냥 후원만 하셔도 돼요. 뭐 날름 먹어버리죠 뭐. 감사합니다. 와, 달려라 달려라 달팽이. 달려라 달라 달려라 달려라 달라라 달팽이. 이거 빨리 하면 랩 될 것 같지 않아요? 달려라 달라라 달팽이. 달려라 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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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달라라 달팽이. 달려라 달라라 달팽이. 달려라 달라라 달팽이. 약간 북치기 박치기 스타일 아니야? 이게 발음하기 힘들고. 우와, 이번에 꼭 1등하고 말겠다. 우후, 오랜만에 하니까 재밌네요. 저는 서바이벌 서커스를 좋게 생각했습니다. 처음 나올 때부터 재밌었어요. 제가 원래 경쟁하는 걸 또 좋아해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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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와, 맵도 이쁘잖아. 맵도 너무 귀엽죠. 아구구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꾸며봤습니다.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킹덤이가 재밌는 방송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요. 반갑습니다. 이미 구독과 알림을 모두 눌러주신 이쁜이들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킹덤이가 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기로 그냥 가? 멋지잖아. 우와, 나도 가고 싶어요. 우후. 아, 무서워. 야호, 야호, 야호. 안 돼, 열리지 마세요. 제발. 나도 갈래. 와, 가지 마. 나, 와, 우후. 아! 못했지만 아무튼 우리 어흥마리님의 서커스 1라운드 클리어는 클리어했습니다. 야후! 자, 다음 미션까지 이어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션은요, 지난주에 또 친구추가 이벤트를 했다고도 이지이지한 미션들이 잔뜩 나왔습니다. 자, 줄겜 경도하기 하는 미션이 나왔어요. 바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도! 경도 진짜 5조 5억 년 만인데? 완전 진짜?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미안해! 감염이야! 미안해! 경도! 경도 해야 된대요! 경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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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미안해. 여기 라운드는 적은 걸로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다음 미션 또 하고 싶기 때문에. 자, 관전 허용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중복 확인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뚝딱뚝딱. 중복 없다고 합니다. 관전 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자, 과연 킹도이가 즐겜 경도를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즐겁기 위해서는 제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무서워. 나 경도 공포증 있단 말이야. 어떡해. 여기 숨어있으면 아무도 안 오자니까. 이미 씨는 부쉈잖아.
이미 씨는 뿌셨기 때문에 여기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도 안 오지 않을까? 아우!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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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야? 나 안 잡혔는데. 나 안 잡혔는데. 왜? 왜 때문에 나를 잡혔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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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 왜 이렇게 다들 때려요? 왜 이렇게 때려? 나 죽는다고 그러다가. 아이. 내가 바보야? 아, 바보 맞네요. 막 무척 가만 안 둬. 뭐야? 경도 더럽게 안 하는 거 티가 팍팍 났죠? 자, 우리 꼬맹이의 미션 즐겜 경도 하깅! 아, 보너스 몇까지 아주아주 즐겁게 클리어했습니다. 야호! 성공! 자, 다음 미션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놀이미트가 나올 때마다 그렇게 괴롭히는 친구가 하나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그 친구 괴롭히러 가야겠네요. 아깅 아연이의 미션 놀이미트로 아수라잡기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미트 만들고요. 에피소드 2 이지 모드 만들면 되겠죠? 에피소드 2 이지. 자, 우리 놀이미트로 아수라를 잡기 위해서는요. 엄블렐라. 엄브렐라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치어리더가 응원을 해주면 좋고요. 그리고 뿅망치, 뿅망치를 갖고 와야. 나 뿅망치 못하는데. 그러면은 나는 저는 히터맨을 할게요. 제가 밀어버릴게요. 그것도 역할 필요하잖아. 그치? 그쵸? 옆에 이렇게 뒤로 이렇게 삑 하고 돌릴 사람도 하나 필요하잖아. 그치? 저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우지만 제가 그 역할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는 거 치어가 해요. 아, 그러면 저는 크래셔로 똑같똑 할게요. 어때요? 크래셔로 똑같똑 할게. 나 잘할 수 있어. 진짜야. 자, 괜찮아요. 자, 여러분. 자, 이대로 일자로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줄 안 서면 다 강퇴해버릴 거예요. 저 한복 생활 한복 인정합니다. 사회쌤 생활 한복 인정합니다. 아, 겁나 귀엽네. 자, 그러면, 이제 스킨 제대로 안 끼고 온 친구들 다 강퇴를 해볼까 했더니 다 끼고, 리니님만 안 끼고 왔네요. 오늘 드레스 코드는 한복 스킨입니다. 한복 스킨 없으면은, 명절 관련된 달토끼나 요런 스킨 끼고 오라고 했고요. 그것도 없으면은, 남동진이나 이유리 기본 스킨이라도 끼고 오면 없어서 못 꼈구나, 알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아깅 정현님까지 왔고요. 직업 골라주시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골라주세요.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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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라! 좋습니다. 관전 열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전 열고 출발할게요. 하나, 둘, 셋! 출발! 이거 뭐야? 이거 아연이 이거 미션 아니야? 이거 아연이 미션 3개 다 변경했는데? 아? 맞지 않아요? 맞죠? 맞죠? 아연이 미션이 3개가 있었어. 그래서 3개를 다 변경했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꾸며봤습니다. 동표님 한복 아닌데 저거 누가 봐도 생활한복 아닌가요? 누가 봐도 생활한복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여기는 꾸며봤으고요. 저는 김도희라고 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아, 중간에 단체사진 미션이 있었어요? 어디? 어디? 단사 미션은 내가 아예 안 봤나 본데? 단사 미션. 단사 미션이 어딨어? 단사 미션 어딨어? 단사 미션 어디다 껴놓았냐? 두 줄로 멋지게 서서 단사 찍기. 꼬맹이 미션 아래에 있었어요? 아. 양말이랑 꼬맹이 사이에. 여기가 놀이 밑으로 아스라 잡긴데? 아연이 나와봐. 아연아!
아연아! 어, 단서는 그대로예요. 그럼 뭐가 하나가 덜 바뀐 거야? 뭘 바뀐 거야? 아, 익스프레스 클리어하기. 오케이, 요거 바뀌었다고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제가 요거 하고 나서 단서 미션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자,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아, 뭘 자꾸 옆에서! 빨리 가라고 밀고 있어! 자, 다들 반갑습니다. 여기는 꾸미어박스입니다. 다시 한번 반모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할까요? 자, 킹도이랑 반모할 사람 채팅창에다가 샵 반모 샵 반모라고 입력하시면 최첨단 시스템으로 멋지고 예쁜 목소리가 반모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겁니다. 정말 정말 신기한 기능이 생겼어요. 어, 한번 다들 해보시기 바랄게요. 유튜브나 트위치 채팅창에다가 어, 샵 반모 하고 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누가 한글로 샵 반모 쳐요? 누구야? 자, 여러분 목소리 들리시나요? 목소리 너무 귀엽죠? 자, 아우! 깜짝이야. 어, 목소리 다들 들리시죠? 어, 그렇게 반말하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죠? 너무 예쁜 목소리네요, 그쵸? 완벽한 AI 시스템이네요, 그쵸? 최첨단 시스템이 도입됐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네, 여기까지 뻥이었고요. 자, 지금부터 예쁜 목소리로 긴도이가 직접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도이랑 반모하는 방법입니다. 긴도이라는 이름 뒤에다가요, 언니, 누나, 님 등등 호칭만 붙여주시면 자동 반모고요. 예를 들면 도이 언니 밥 먹었어? 도이 누나 무슨 꿈 꿨어? 도이 님 몇 시 잘 거야? 하면서 그냥 마구마구 편하게 반말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도이 언니, 도이 누나, 도이 님 해볼까요? 도이 언니 나랑 친구해줄 거야. 그럼 그럼, 저희는 이미 여러분들이랑 친구입니다. 나이 많고 시끄러운 친구. 야호! 아, 나 왜 자꾸 죽지? 바본가? 도이 언니 친구비 필요해? 어, 친구비 조금 필요해요. 친구비는 제가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어, 영상마다 달리는 댓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비 까먹지 말고 꼭 입금해주시기 바랄게요. 도현이 목소리 티모 같아. 어,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어, 괜찮습니다. 제가 티모를 닮은 게 아니고요. 티모가 저를 닮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더 나이가 많거든요. 도현이 오늘 저녁 뭐 먹을 거야? 오늘 이따가 끝나고 짜장면 시켜 먹자고 하시길래 어, 저는 짬뽕 먹겠다고 얘기하고 들어왔습니다. 제가 방송 전에 저녁 메뉴를 알고 시작하는 게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아! 아수라 잡아야 돼! 아수라! 아수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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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옷을 오케이 오케이 까먹을 뻔했네요. 저 혼자 돌진하고 있었네요. 뭐하세요? 들어오세요. 어허! 조심 조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긴도이 짱 세지 않아?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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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오케이, 여기 보이죠? 나 때려지고 있는 건가? 아우, 겁나 코앞에 있네요. 나 아수라 다리 사이에 있네요. 도이님이 제일 약해요. 아니거든요. 제가 제일 세거든요. 어, 제가 먹히고 있는 더 크리티컬도 계속 뜨거든요. 제가 짱 세거든요. 제가 제일 세거든요. 저기 번쩍번쩍 하고 있는 거 다 제가 제 거거든요. 저 크리티컬 세거든요. 저 진짜 짱짱 세거든요. 저 크리티컬 만렙에다가 어, 만렙 어, 클랜에다가 또 커플까지 입고 해가지고 저 크리티컬 만렙이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세거든요. 약장 센 펀치거든요. 아니야, 나 현실에도 짱 세. 제가 맨날 펀치 기계 1등 먹고 그랬어요, 진짜야. 놀이미트 나왔나요? 네, 어제 나왔습니다. 어제 못하고 있네요. 제가 이번 주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뉴스 영상을 계속 못 올릴 것 같아요. 사실 어제라도 좀 오늘이라도 좀 늦었더라도 좀 올리려고 했는데, 아, 사실 그 메인 업데이트는 사실 없기도 했었고 짜잘한 거가 좀 있었긴 했는데 제가 나중에 좀 종합해가지고 한 번에 조금 떡밥들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또 내일 라디오 준비도 좀 너무 시급해가지고. 나 안 약하다고! 나 짱세뇨라고! 바보들아! 나 짱세다고요! 이거 봐, 아수라 나한테 똑같은 맞는 거 봐. 이거 다 내가 때린 거야, 알았어? 여러분들이 반피 달캐하고 긴도이가 지금 나머지 반피 긴도이 혼자서 채운 거라고. 알았어? 봤지? 긴도이 막 터치는 거. 야후! 다들 반갑습니다. 꾸미어박스입니다.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 야, 여기서도 약한 것들이! 여기서 병망치 뒤치기도 안 되잖아! 긴도이가 아주 문을 뚜까뚜까 해주는구만!
나무로 나무치기 하지만 철제 책상이라는 거. 봐, 긴도이 데미지랑. 어? 너네 데미지랑 다르잖아. 봐봐, 엄청 아프잖아. 팡! 한 방! 봤어? 팡! 죽었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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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대요. 이제부터 뿅망치들은 다 내 적이다. 알겠냐? 하! 봤냐? 짱센 거! 뭐 하시는 거지? 멋진 거 보여주려고? 우와! 구경하던 사람들 다 죽었는데! 멋진 거. 좀 느리긴 해도 이거 책상이 얼마나 센데요, 여러분. 저 멈추지도 않고 막 가잖아, 그냥 아주 그냥. 하! 하! 아야! 도현아, 약올라. 친구면 한대 때릴 정도야. 어, 그럼 친구는 아니니까 내가 때려도 될까? 그런 소리를 하다니, 건방진. 아, 농담입니다. 하지만 때린다는 건 진심입니다. 긴도이 누나는 현실에서 책상으로 사람을 치지 못한다. 어, 저 굉장히 아주아주 쎄가지고요. 저는 손으로 때려도 아주아주 아플 겁니다. 진짜요. 저 어릴 때부터 힘세기로 유명했어요. 얍짱센 도입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꿈이어봤습니다.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재밌는 방송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요. 반갑습니다. 이미 구독과 알림을 모두 눌러주신 이쁜이들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긴도이가 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 아, 너 너무 멋있어. 이거 봐, 다 한 방이야. 하! 너무 멋있지? 누나 약해서 훈련해서 세진 거 아니야? 아, 원래 엄청 짱 쎘는데, 오, 유튜브 시작하면서 집에만 콕 박혀있다가 좀 약해졌어요. 좀 몸이 지질 체력이 됐어요. 그 원래 진짜 긴도이가 여러분 나이 때 긴도이가 아주 그냥 이게 사람이 없어서 진짜 완전 짱세가지고 이게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많이 약해진 거예요. 야호! 짱세다! 호! 야! 긴도이 너무 세지, 그쵸? 야호! 근육 있어요? 근육은 없어요. 근육은 없어요. 저 어렸을 때는 되게 뭔가 막 근육 아우 깜짝이야. 하! 저희 엄마가 팔에 알통이 막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막 보여주면서 엄마 나도 알통이 있어 그랬더니 그건 알통이 아니야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갑자기 팔을 이렇게 걷더니 진짜 동그랗게 볼록하고 나오더라고요. 아, 저는 제가 근육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딱딱한 살짝 근육 있는 그거였고 알통은 진짜 차원이 다르더라, 여러분. 저는 내 근육이 알통인 줄 알았는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여기서 고생하고 있으니까 고생하지 않도록 빨리 들어가서 수고를 면해줘야겠네요. 여우들 중에서 도희 누나가 제일 세. 그럼 여우들 중에서 도희 누나가 제일 세지. 여우가 뭐예요? 모든 동물과 사람들 중에서 제가 제일 셉니다. 그럼요. 제가 뿅망치로 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아픈데 뿅망치로 때리면 보통 그 쿠션 때문에 별로 안 아프잖아요. 근데 저는 그 쿠션으로도 아프게 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뿅망치는 뿅망치 뿅 부분보다 손잡이 부분이 더 아프다는 거 여러분들 삶의 지혜입니다. 기억해두시고 누가 괴롭히면 뿅망치 뿅 부분으로 때리지 마시고 손잡이 부분으로 콕 찍으면 그게 더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깅 아연이의 놀이 밑으로 아수라잡기 아주 그냥 쉽게 클리어했습니다. 자, 다음 미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미션 중에 하나죠. 자, 여러분 한복 다 입으셨습니까? 두 줄로 서서 멋지게 단샷 찍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 광장사 채널이고요. 오늘은 14! 4-14로 갈 겁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이리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제가 두 줄로 찍기 최적화된 곳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들 오늘은 두 줄로 서서 멋지게 단사를 찍는 미션이기 때문에 줄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줄을 맞추지 않으시는 분들은 제가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두 줄로 위아래로 한 줄, 두 줄 이렇게 쓸 거니까요. 잘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이번에는 그 불새 언덕으로 가는 통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마땅한 자리 찾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두 줄로 나란히 서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쓰면 너무 좁을까? 윗사람 가려지나? 위에 한번 서볼래? 아, 너무 좁다. 좀 더 가자. 너무 좁다, 너무 좁다, 너무 좁다. 아, 좀 더 가자, 좀 더 가자. 여기가 그냥 두 줄로 서서 괜찮으면 찍으려고 했는데 너무 좁아서 윗사람이 안 보이네요. 그렇다면 여기서 서야겠다. 자, 여기 도로 밟지 마시고 여기 위에 한 줄, 여기 아래 한 줄, 여기서부터 쭉 서보실까요? 여기서부터 오른쪽으로. 자, 긴도이보다 왼쪽에 서지 말고 오른쪽으로 쭉 서볼게요. 자, 가로등 하나씩 피해서 두 줄로 서셔야 돼요. 여러분, 도로를 기준으로 두 줄로 서셔야 됩니다. 제가 저쪽 끝까지 다 찍어드릴 테니까 이쪽부터 두 줄로 서면 제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팅으로도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빙도이 위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줄 서주세요. 자, 빙도이 위치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줄 서주세요. 저 끝까지 다 나오게 찍어드립니다. 자, 왼쪽 지금 오른쪽으로 줄 서주세요. 왼쪽에 계신 분들 다 안 나옵니다. 지금 이 자리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두 줄 서주세요. 빈자리 어깨 다 왼쪽으로 잘 당겨가지고 두 줄 서시기 바랍니다. 야, 바보들아, 그쪽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요. 오른쪽으로 가라고요. 오른쪽 가라고요. 왼쪽 다섯 줄. 오른쪽으로 가요. 자, 옳지 옳지. 쭉 가요. 줄 서면 하나씩 다 찍어주러 갈게. 줄 서세요. 자, 옳지 옳지 옳지. 아이돌의 아미 아깅 차차 곧 주인 야미님도 오른쪽으로 가주세요. 나객님도 가주세요. 옳지. 아이, 착하다. 착하다. 옳지, 옳지. 옳지. 자, 이제 슬슬 없는데 자리가 왜 없어요? 자리가. 자리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자리 있잖아요. 여기. 자, 식혜. 빨리 여기 서시고, 식혜. 자, 어디 봅시다. 어디 잘 섰는지 봅시다. 여기 빈자리 없게 여기 위아래 대칭 맞춰주세요. 자, 위에 올라와서 당겨주세요. 위아래, 여기 위에 자리 있잖아요. 여기 위에 맞춰서 당겨주세요. 여기 빈자리 없게 당겨주세요. 자, 이제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거리에서 벗어나주시고 예쁘게 줄 서시고. 자, 이제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그쪽으로 갔어. 또 그쪽으로 갔어 결국. 자, 두 줄로 이제 찍도록 할게요. 내가 위에 좀 있어야지 잘 찍히겠다. 오케이. 딴딴딴. 내가 가운데 있고 나중에 합성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쵸? 줄 서세요! 줄! 옳지! 옳지 땡! 가만히 계세요! 어우, 시끄러워. 왜 이렇게 시끄러워? 가만히 계세요. 여기 빈자리 채우세요. 자, 소주 냥냥님 여기 들어가요. 여기 옳지. 자, 빈자리 메꿔. 빈자리 메꿔주세요. 옳지 잘한다. 가만히 옳지 잘한다. 뿐만이 내려와.
아 누가 나랑 사진 찍지요? 빨리 뿜만이 내려와! 뿜만이 너 아주 삭제부린다 진짜. 빨리 내려와. 너 연구 차단이야 아주 그냥. 내려와. 여기 내려오지 말고 여기 내려오라고. 바보들아. 넌 차단이야. 너는 사진에서도 안 나올 거야. 내가 안 나오게 못할 줄 알지? 너 뿐만이 너 이제 삭제야 삭제. 너 사진에서 안 나올 줄 알아? 나는 경고했어요. 자 오늘 찍은 사진은 긴거이가 방송이 끝나고 꿈녀버스 팬카페 방송하기 게시판 그리고 꿈녀버스 커뮤니티 게시판에다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멍청이처럼 따라다니고 돌아다니고 줄 안 맞춰주신 분들은 다 삭제될 예정이니까 본인이 얼마나 예쁘게 깔끔하게 삭제됐는지 기대해주시고요. 저는 다시 자유 채널로 넘어가서 계속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우리 사원님 2000 도토리 후원 감사합니다. 야후 주주 구구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야,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오늘의 미션 꼭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의 다음 미션입니다. 우리 양말이 안 왔나요? 양말아! 양말아 너 왜 미션 안 바꿨어? 양말아 너 크리스마스 미션인데 그냥 할 거야? 요대로 할 거야? 이거 그냥 할 거야? 3인플 9라운드 이거 할 거야? 미션 안 바꿀 거야? 이거 할 거야? 정말로? 정말로? 할 거야? 빨리 대답해! 이거 할 거냐고! 영화라! 크리스마스 미션 할 거야! 바꿀 거야? 그러면은 제가 다음 거 하고 있을 테니까, 생각해보시고, 생각해보시고 알려주시면 하겠습니다. 자, 다음 미션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션은요, 아깅 헤비니의 미션, 노리미트 히어로즈 원 이지, 올 스매셔로 클리어하기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아 절대 강요한 거 아니에요. 그냥 물어봤을 뿐입니다. 그냥 물어봤을 뿐이에요. 무서웠다면 뭔가 저한테 뭔가 빚진 게 있어서 그럴 거예요. 자 노리미터 히어로즈 1 이지 모드 방 만들었고요. 히어로즈 1 이지 모드 그리고 올 스매셔로 클리어만 하면 됩니다. 이거는 되게 쉬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지인데다가 매딕이 필요 없는 히어로즈에다가 짱짱 센 스매셔들만 모인 곳이라서 절대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스킨 검사 먼저 하겠습니다. 긴거이랑 같이 일자로 줄 서주시면 되는데요. 자 10초 안에 안 서시면 다 강퇴버리겠습니다. 10 6 3 1 자 루아 강퇴하면 되나요? 뿌쪼 강퇴하면 되나요? 자 완벽하게 다들 예쁘게 입고 오셨기 때문에 바로 관전 열고 공개방 전환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셋 둘 하나 출발. 아! 중복 있었어! 야, 박부쩍! 이런. 미안해. 여러분, 죄송합니다. 지금 중복이 있었어요. 이 괘씸한 중복 친구들, 우리 뽀쪼랑 큐리링님. 이 중복 친구들은요, 오늘 더 이상 게임에 참여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 번만, 그냥 실수를 했구나 하고 용서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긴도이가 게임 중에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채팅을 많이 놓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창 한 번씩만 읽어주시고요. 설명창을 봐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채팅창에다가 긴도이 부르지 말고 바로 물어보시면 우리 매니저님들이 답변해주고 계십니다. 서원님 5000 더트리 원 감사합니다. 야호 주주언니 목소리 귀여워요. 오구구 너네가 더 귀엽다니까요. 감사합니다. 유튜브 채팅창에다가 우리 서원님 미션 꼭 남겨주시기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기타 명절 스킨이 뭔가요? 저 달토끼 스킨이라던가 쥐 찍찍이 스킨이라던가 그런 명절에 특집으로 나온 한정판 스킨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괜찮다고 얘기한 겁니다. 핫! 너무 쉽지 않아 여러분? 너무 쉽죠? 와! 뭐야? 와! 원래 스매셔는 조금 약간 무서워서 도망가면서 싸우는 게 제맛이라고요. 알죠? 와!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달맞이 포함되나요? 그럼요. 달맞이 포함됩니다. 달맞이 끼고 오셔도 됩니다. 그냥 최소한의 드레스코드를 지키려고 노력했다 하는 성의만 보이면 절대 강퇴하지 않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겨울 스킨인데 여름 스킨을 끼고 온다든지 누가 봐도 한복이 아닌데 한복이라고 우긴다든지 그렇게 되면 강퇴를 해버릴 수도 있어요. 하! 미안한데 나 들어갈게요! 아니 들어갈 생각이 없었는데 내가 너무 위험했어.
내가 너무 위험했어요. 윈터큐티 맹귤이 되나요? 윈터큐티 맹귤이가 겨울 한복을 입고 있나요? 겨울 스킨 아니구나. 한복 스킨입니다, 여러분. 도님 생일 언제신가요? 언제일까요? 도님 생일 언제일까요? 도님 생일 완전 진짜 내일모레가 내일모레요. 아니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의 내일모레가 아니고 찐 내일모레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얼마 안 남았다는 뜻의 내일모레 같다는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 내일모레입니다. 1월 3일 그렇습니다. 생일 진짜 빠르다. 다들 반갑습니다. 꿈녀버스입니다. 성우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우리 재밌는 방송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어요. 친하게 지내요. 반갑습니다. 이미 구독과 알림을 모두 눌러주신 이쁜이들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긴도이가 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아합니다. 현재 좋아요는 220! 자, 우리 좋아요 타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생중계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랄게요. 야! 가자! 자, 현재 좋아요는 232, 237까지 순식간에 올라갔고요. 과연 어디까지 계속 올라갈 수 있을지 계속 증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6! 자, 다음은 얼마나 올라갈까요? 238! 고작 2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힘인가요? 여러분, 분발하셔야 됩니다. 240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좋아요가 300을 넘어갈 때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좋아요는 244. 물론 44는 좋긴 하지만 아직 55, 200, 300이 되려면 아주 멀은 것 같아요. 자, 247까지 올라갔습니다. 보스전 끝나기 전에 300을 맞추시면 여러분들의 미션이 클리어되고요. 300을 못 맞추시면 제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 아직 좋아요 안으로... 뭐야? 뭐야! 여러분, 이게 뭐야! 헐! 욕심해버리면 요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 다음 미션은 우리 양마리의 미션입니다. 양마리가 익스프레스 3인풀 미션을 줘가지고요. 제가 아까 바꿔달라고 했더니 이번에 에피소드 1 놀이미트 올히트로 팀킬전하기 미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후! 자, 팀킬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놀이미트에 또 빠질 수 없는 팀킬전 에피소드 1 노말 모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히트 고르고 일자로 사주세요. 빰빰빰. 자, 10초 기다려드리겠습니다. 10, 1, 땡! 자, 엘티모 추방하고요. 그 다음에 라엘님 추방하면 될까요? 자, 스킨 모두 예쁘게 잘 갖춰주신 거 확인됐고요. 중복 없다고 합니다. 오늘 아까 중복 참여하셨던 뿌쪼하고 튜리링님은 더 이상 참여 불가능합니다. 다음부터는 꼭 한 판 하고 두 번 쉬고 들어오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열고 공개방 전환하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드모드 오케이. 콜! 가자! 요후! 요후! 나쁜 짓 했더니 이제 못 들어가. 그래, 나쁜 짓 하지 마요. 시청자가 238명인데 좋아요 300을 어떻게 뽑아? 아, 여러분들 진짜 바보같이 왜 그래? 대체 뭐야? 바보예요? 진심이에요? 한일이지, 저거. 한일이죠? 악잉 한일이 1000도토리인가 2000도토리인가 후원 감사합니다. 야호 쭈쭈. 아니, 지금 현재 실시간 시청자 수가 250명인 거지. 여러분들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이 계속 있다고요, 바보들아! 핫! 핫! 안 돼! 아니, 여러분들 한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 그런 방송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다가 나가기도 하고 갔다 왔다 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200명 있다고 좋아요 300을 못 누른다는 게 무슨 소리야, 바보인 거. 어디서 바보인 거 티내고 다니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 아니, 왔다가 들렸다가 좋아요 누르고 가신 분들이 몇백 명이나 계신데요, 여러분. 제가 방송 끝나면 이 방송을 클릭했던 분이 몇천 명, 막 몇만 명일 때도 있고 몇천 명일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계속 유지해서 꾸준히 쭉 지금 보고 있는 실시간 현재 동시 접촉자 수가
접촉? 동시 접속자 수, 동시에 시청하고 있는 시청자 수가 지금 250명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바보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아니, 내가 좋아요 미션 할 때마다 지금 300명인데 400명을 어떻게 채워요? 바보 같아요. 막 이러는데. 누가 바본데, 바보야! 도님, 저 부기로 들어와서 좋아요 누릴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아직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떠드는 동안 좋아요 수는 270. 270개를 돌파했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236명인데 270개의 좋아요가 눌렸다고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나요? 자, 300번째 주인공이 누구일지 제가 기다려보면서 관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좋아요는 275. 과연 300번째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두구두구두구. 277까지 올라갑니다. 277. 자, 그럼 300까지는 조금 먼 것 같으니까 280번째 주인공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자, 현재 좋아요 수는 277. 과연 280번째 주인공은 누굴까요? 지금 누르셔야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눌러야 돼! 277! 288! 자, 난 진짜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280번째 좋아요의 주인공이다, 손! 뭐 하신 거죠, 지금? 달고마? 달고마! 뭐 한 거야! 이런... 자, 280번째 주인공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넷, 스물다섯. 자, 280번째 주인공이 25명이 되면서 지금 현재 좋아요 수는 294개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진짜 본 게임입니다. 300번째 주인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누르시면 300번째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300번째 주인공 제가 이름 한번 불러드리고 다음 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DM 양마리의 에피소드 1 놀이미트 올히트로 팀킬전 하기는 일단 클리어는 아니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현재 좋아요는 295. 자, 다섯 분. 299! 자! 300번째는 누군가요? 300번째! 300 됐습니다. 자, 정혜림님 300번째인가요? 누군가요? 자, 내가 300번째다. 내가 300번째다. 손. 또 300명 정도가 등장하고 있는데, 아깅 희은이, 아깅 헨즈, 아깅 링링, 그리고 아깅 삼색 효씨님, 양마리, 채미미, 벌랄라, 챕치, 달곰, 누루, 챙이, 연애효명님. 저기요, 님들. 300번째 주인공이 300명이면 어쩌자는 거야, 님들. 지금 이 중에서 한 명은 진짜고 나머지는 다 뻥이라는 거잖아, 이 뻥쟁이들아. 자, 좋습니다. 잘했어요. 300번째 주인공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다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반품은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자, 그럼 다음 미션까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미션은요, 뚜루룽. 자, 우리 아깅 아연이 미션입니다. 히어로즈 3. 히어로즈 3. 히어로즈 3 하드로 무지개직으로 클리어하기로 변경할게요. 더블 히어로즈 3 하드 모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슝! 자, 히어로즈 3인데요. 하드모드로 갈 거고요. 무지개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긴돌이가 또 빨간색을 해야 되나요? 빨간색이 뭐가 있을까? 빨간색, 봄봄에, 히트. 빨간색 뭐가 있어요? 스트라이커 빨간색이었던 것 같고. 아처는 하기 싫은데. 아, 나 넉넉한 건 하기 싫은데. 자, 무지개직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지개직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아처랑 스트라이커? 스트라이커도 별로 안 땡기긴 한데 스트라이커 괜찮을 수도 있겠다. 꽹과리 할까? 템플러 빨간색이에요. 템플러 내가 잘 못해요. 근데 이거 빨간색이 아니고 이거는 약간 황토색, 팥죽색, 팥색. 꽹과리가 제일 빨갛잖아, 여러분.
아, 저는 그래도 딜이 센 스트라이커 가도록 하겠습니다. 빨주 노초 파는 법 맞춰주시기 바랄게요. 자, 빨주 노초 맞췄으면 여기 순서대로 한번 예쁘게 일자로 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다른 친구들은 다 괜찮은데 3세기가 초록색을 해주면 딱 맞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잉영이가 너무 코랄색이야. 잉영이가 보라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잉영이가 보라색 찾아보시고, 그리고 3세기 초록색 잘했고요. 리니스님이 조금 너무 죽은 주황색인데 좀 더 선명한 주황색 없을까요? 그 백어테커. 옳지 옳지. 자, 잉영이 보라색. 옳지, 그거 하자. 좋다 좋다. 자, 그러면 이대로 같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없다고 하거든요. 관전 열고 출발해볼 건데 스킨도 다 예쁘게 잘 맞춰왔네요. 3세기가 호궁을 보고 박수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 앞에 가가지고 최신 유행하는 춤을 추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전 열고 출발할게요. 셋, 둘, 하나, 출발! 자, 무지개 찍으로 클리어까지 해야 됩니다. 히어로즈 3 하드 모드. 정말 정말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파이팅! 다들 반갑습니다. 꿈이어버스입니다. 다링인데 시언니 2000도트 이원 감사합니다. 야후주주. 미션도 줍줍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보내주신 미션은 거의 내일이 아니고요. 다음주 금요일에 할 예정인게 대부분들이라는거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심해 조심해. 옳지. 뭐야! 뭐야! 이런게 어딨어! 옳지! 역시 킹도이가 짱이야! 핫! 핫! 야, 뭐야! 핑크색 없잖아! 자, 여러분 침착하게, 여기 시간이 없어요. 장난치면 안 됩니다. 침착하게 서로서로 뺏지 말고. 야호! 하! 역시 킹도이가 최고죠? 핫! 나눠하겠습니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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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옳지 옳지. 가라 옳지. 파이팅. 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무서워. 너무 무섭다. 여기 너무 무섭다. 내가 들어갈게. 내가 들어갈게. 나 다 할 수 있어. 나 다 할 수 있어. 내가 들어갈게.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우리 재밌는 방송과 영상으로 여러분들이 자주 찾아뵐 수 있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내요. 반갑습니다. 이미 구독과 알림을 모두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까지 또 눌러주시면 김도희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아니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 책 준비 너무 무서워. 이쪽으로 안 온다. 도망가자. 조심해요! 조심해! 급하게 하지마! 급하게 하지마! 여러분 급하게 하지마! 급하게 하지마! 활약 안 해도 되니까 급하게 하지마요. 택겸이 너무 무서워. 어딨어? 택겸이 어딨어? 택겸이 여기 사라졌는데? 다들 반갑습니다. 끊겨졌습니다. 어서오세요.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킹도이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밑에서 내려오는 거 진짜 핵무섭다. 어떻게 저렇게 퍽퍽하고 내려오지? 와, 무서워. 하! 내가 갈게! 나만 믿어! 핫! 오케이! 내 시간이 지금 없어요. 빨리, 빨리, 빨리 깨야 돼, 빨리. 자, 할인이만 죽이면 돼! 할인!
김동이도 무섭고 그쵸? 김동이도 김동이 귀에가 먹먹합니다. 자 이제 조금 숨 좀 쉬면서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기서 또 뭐가 나와? 뭐가 자꾸 나와? 잠깐만 가생이로 가면 안 되겠는지? 잠깐만 무서워요. 잠깐만요. 앞에 안 보여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너무 많아 솔직히. 우리 한 네 명씩 나눠서 움직이면 어떨까? 여기 왜 안 나와? 나 너무 멍청해 같잖아 진짜. 자 무서우니까 천천히 화이팅 화이팅. 하! 오케이. 하! 우후 무서워. 다들 반갑습니다. 끊겨봤습니다.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우리 자주 만날 수 있어요. 나 여기 하던 것도 진짜 별로 안 해본 것 같은데. 화이팅! 하! 하! 오케이! 잘한다. 하! 하! 죽지마요! 죽지마! 죽으면 곤란해! 오케이! 죽지마! 발바닥 조심하세요! 발바닥 조심! 바닥만 보고 있습니다. 바닥만 보고 있어요. 하! 하! 오케이! 잘한다! 내 충전바가 안 보여. 우와! 저거 뭐야! 징그러워! 나 어떤 뭘 쏜 거지? 하! 오케이! 잘하고 있어! 어렵지 않다, 여기는. 우와! 내 머리 뜯게 보냈네. 먹히지 말고 조심해. 먹히지 말고! 오케이. 자, 지금 하고 있는 미션은 악인 아연이의 히어로즈 3 하드로 무지개 지갑으로 클리어하기 도전 중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죠? 도희님 방 한 번밖에 못 들어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판 하시면 한 판 쉬고 재참여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와 뭐야. 나 여기 처음 해보는 거 같은데 진짜? 아닌가? 처음 해보진 않겠지 설마. 내가 우와 닭이다! 나 처음 해봐요! 와! 꼬꼬꼬꼬 잠깐만. 닭이 있다! 우와 너무 귀여운데? 닭 여러분 닭 만나봤어요? 나 처음 만나보는 거 같아요. 여기 어떻게 가? 밑으로 가야겠다. 오늘 단체 사진은 어떻게 찍나요? 아까 찍었습니다. 자, 단체 사진은 안녕? 잠깐만. 춤춰주려고. 야. 단체 사진은 아까 미션 있을 때 도토리 미션 데이에서는 단체 사진을 필수로 찍지 않고요. 미션 있을 때만 찍는데요. 오늘은 아까 이미 찍었다는 거. 자, 또 갈까요? 쇼! 무섭다. 어떻게 가요? 아, 하지 말라고! 아이! 거기 벽이야! 이야! 오케이. 나 여기 가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렇게 싸우면서 가지? 여러분들? 하! 오케이. 내가 죽였다. 슈! 어디까지 가? 어? 몇 명 살았어요? 지금 다 죽었어. 뭐야? 야, 우리밖에 안 남은 거였어! 앞에 너무 빨리 가서 우리가 늦은 게 아니고 우리밖에 안 남은 거였어. 안 돼! 니니님 지금 텔포하죠? 조심하세요. 여기 가. 와! 살려줘! 미안해. 그러려던 게 아니었어. 아! 살려줘! 아, 도망가. 얘 너무 무섭다. 꾸꾸. 그렇지. 그런 걸 해야지. 아니. 흘리면 어떡해니? 핫! 오케이. 그렇지. 잘했어. 여기다 몰아붙어. 여기 뭐야!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오늘 단사 못 찍나요? 아까 찍었다고 했습니다. 고막 살려줘요. 힘내세요, 고막님. 핫! 옳지. 엄브렐라가 드디어 일을 하네. 잠깐만! 왜 또 해지! 왜 해지하는데? 왜? 아니, 멍청아! 멍청아! 이거. 옳지. 아, 그치. 자, 얼마 남았어요! 할 수 있어! 우와! 어떻게 여기 어떻게 가요! 깜짝깜짝! 아니, 리니니 갈 수 있어! 우와! 자, 반갑습니다. 여기는 꾸니어버스구요.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구독과 알림을 모두 해주신 예쁜이들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김두희가 또 너무 좋아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야호! 팍! 어? 무서워. 왜 이렇게 무섭냐, 쟤? 뭐야? 나 왜 죽었어? 왜 죽었어? 일어나! 김두 일어나! 오케이 오케이 병아리 예쁘게 잘 잡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우후. 하! 병아리부터 죽여야 돼. 아! 내 옆으로 날아왔어. 근데 제가 지금 뭐 하는지 모르겠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려져가지고 론다봇이 뭘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무섭고요 그냥. 아 엄마 닭 너무 싫고요. 초면에 엄마 닭 진짜 너무 별로다. 초면에 엄마 닭 너무 별로다 진짜. 와 너무 어렵다 무섭다 여기. 자 우리 마지막 라운드니까 힘내서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쇼! 빵빵빵. 다들 반갑습니다. 꾸녀맞습니다. 처음 오셨거나 아직 구독 안 누르신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재밌는 영상과 방송으로 김도희가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뵐 수 있습니다. 왜 친하게지네요. 반갑습니다. 이미 구독과 알림을 모두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김도희가 또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쟤? 초록색 나오자마자 다시 들어갔어. 안 돼 돌아가 하면서 나오자마자 바로 돌아갔어. 우와! 비명 안 지르기 미션 보내주시면 가능합니다. 근데 하드모드는 웬만하면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호! 아 왜? 왜 못 먹게 하는데? 왜 저거 왜 저 은근상자 못 먹게 하냐고요? 혀! 먹을 거야. 은근상자 먹을 거야. 은근상자 옳지! 다들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기카 사고 와도 되나요? 저희 6분 뒤에 방송입니다. 와우! 다음 주에 사오세요. 감사합니다. 슈! 하! 하! 다 거의 다 깼거든요? 지금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끝까지 클리어 할 수 있을 것인지. 화이팅! 다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후! 잘한다 우리 잘한다 그쵸? 아무리 놀이미트라도 좀 잘하는 것 같아 그치?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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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왜 죽었지? 저 친구 혼자 남아서 혼자 아무것도 못 때리고 있는데? 어 조심해! 안돼! 자 이렇게 해서 악잉 아연이의 미션 히어로즈 히스리 하드로 무지개직으로 클리어하기 아쉽게 정말 몇 방 안 남기고 실패. 띠러리. 자 이제 마지막 미션만이 남아있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미션은 깔끔하게 다 다음주에 하도록 하고요. 지난주에 보내주신 미션 중에 마지막 미션이 남아있는데요. 보리차님 미션입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끝난 지가 오랜데 서커스하고 죽을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힘차게 외치기 요 미션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리차님이 지금 오늘 안 나타나셔가지고 미션을 안 바꿔주고 계시는데 제가 그러면 요거에서 멘트만 살짝 바꿔가지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 뉴 이어 할까요? 아니면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좋아요? 해피 뉴 이어가 좋아요? 뭐가 더 좋아? 해피 뉴 이어가 좋아요? 해피 뉴 이어 좋아요? 오케이 해피 뉴 이어 가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힘차게 외치기.
자, 요렇게 해가지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막판이고요. 시간이 조금 경과될 수도 있겠네요. 서커스 모드 마지막 판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서커스 모드는 100인 시청 모드입니다. 지금 특히 베타가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들 별로 하시는 분들이 없어서 우리 다 같이 가능합니다. 자,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방 만드시고 긴도이 방에 못 들어왔더라고 하더라도 긴도이 신호에 맞춰서 같이 들어가시면 동시에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중복 확인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복 없다고 하네요.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여러분들 먼저 들어가시고요. 또 하나 둘 셋 하고 제가 이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여러분 들어가시고요. 둘 셋 킹도이 들어갑니다. 뿅! 자, 이번에도 우리 아깅이들이 드디어 서커스를 점령할 거기 때문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같이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네요? 이미 들어와 있는 친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자, 단체 사진 찍을 수 있도록 내려와가지고 말하지 마시고 본인의 닉네임과 얼굴이 보일 수 있도록 넓게 넓게 위쪽까지 서주시면 제가 사진을 다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보리차님 여기 계시네요. 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자, 채팅 치지 마시고 위쪽까지 넓게 서시면 오늘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 아까 했던 서커스 팀하고 이 팀하고 누가 더 멋지게 찍는지 둘이서 한번 비교하면서 두 장 다 올려드릴 테니까 자, 넓게 넓게 서주시고 채팅 치지 마시고요. 못생겼다 저 친구. 자, 누가 더 예쁘게 잘 찍는지 제가 둘이 비교해가지고 둘 다 올려드릴 테니까요. 채팅 치지 마시고 넓게 서주세요. 자,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채팅 치지 마시고! 아, 자, 과연 누가 더 아까 팀과 이 팀과 누가 더 잘 찍었는지 이따가 비교해보시고요. 보리차님의 서커스 죽을 때마다 해피 뉴이어 힘차게 외치기 도전합니다. 출발! 야호! 나는 목표가 있어요. 안 죽는 게 목표야. 안 죽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해피 뉴이어를 한 번도 안 외치고 마지막에 5라운드에서 죽어서 외치는 걸로 목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의 막판이고요. 이제 오늘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해피 뉴이어! 아니 거기서 떨어질 줄 몰랐지. 여러분들도 제가 죽을 때마다 같이 외쳐주셔야 돼요. 알겠지? 긴도이 외로우니까 저 죽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같이 외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같이 벌칙이에요. 야호! 자, 이제 안 죽을 거예요. 이제 진짜 안 죽고 완전 안전하게 갈 겁니다, 여러분. 왁! 짱고! 오케이. 잘했어. 뭔가 좀 와! 해피 뉴이어. 아니, 나 죽기 싫다고! 아, 정말! 아, 화이팅! 자, 무리하지 말고, 예쁘게. 여기서 집중해야 돼. 여기서 완전, 잘못하면 삐끗하거든요? 오케이! 안녕! 여기서 사진 한 장 찍고 갈까요? 자, 안녕하세요. 사진 한 장 찍을까요? 다 예쁘게 일자로 서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옳지, 다 예쁘게 서보세요.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옳지. 예쁩니다. 이제 들어갈까요? 자, 지금 그리고 사진 찍고 바로 꽉 찼고요. 좋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게임은 보리차님의 서커스 죽을 때마다 해피 뉴이어 힘차게 외치기 진행 중입니다. 다들 어서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번이야말로 긴도이가 한 번도 안 죽을 수 있는 맵이 나왔어요. 10m 달리기. 여기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죠. 화이팅! 들어가기만 하면 돼. 여기는 끊고! 들어가기만 하면 돼. 화이팅! 와, 근데 죽고 진짜 빠르다. 오호! 잠깐, 죽고 따라잡아. 와! 안 돼! 와! 오케이! 우등! 야호! 서커스랑 놀이미트 중에 뭐가 더 좋나요? 놀이미트가 더 좋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모드가 스토리 모드, 그리고 그 파생 게임으로 놀이미트를 제일 좋아하고요. 서커스 모드도 재밌긴 한데,
놀이민트가 더 재밌어요. 왜냐면은 서커스 모드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기도 하고, 놀이민트는 이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더 재밌고 조금 덜 질리는 것 같아요. 놀이민트 모드는 그 서커스 모드. 뭐야 해피뉴이어. 뭐야 방금 장난 아니었어. 뭐야 이씨. 반갑습니다. 꾸며봤습니다. 마지막까지 꼭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은 우리 보리차님의 서커스 하면서 죽을 때마다 해피 뉴이어 외치기 진행 중입니다. 해피 뉴이어. 아 잠깐만 진정하고 하자 김도희. 아 해피 뉴이어. 화이팅! 오케이! 말하지 말고 집중! 안돼! 집중력 흐려지고 있어. 안돼! 여기서 한번 찍고 여기서 가려고? 오! 와! 해피뉴이야! 잠깐만 옆에 있는지도 몰라서 왜 거기 가리고 서있어요! 진짜 인성이 나쁜 인상이 될 비뇨이야. 여러분 나도 들어가고 싶어. 같이 들어가자. 나도 들어가야. 야 오케이. 야후. 아무튼 들어갔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들어갔습니다. 야후. 야후. 자 과연 김도희가 오늘의 마지막 판에서 몇 라운드까지 갈 수 있을지, 과연 우승까지 할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봐주시고요. 재밌게 보고 계신 분들 구독, 알림, 좋아요 3종 세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빵빵빵. 우리 그러면은 이제 4라운드 하면서 내일 방송에 대해서 홍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핑뇽이요! 자 내일은요, 자 이제 2021년이 밝았어요. 이제 2021년도부터는 김도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라디오가 주말밤 이틀 동안 진행하던 게 이제 바뀌어가지고 토요일 밤. 오 여기도 가? 우와 핑뇽이요! 토요일 밤에 진행하던 라디오, 토요일 일요일 밤 10시에 진행하던 라디오가요 이제부터는 매주 토요일 밤 9시부터 11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랜덤 게임이 없어요. 랜덤 게임은 일요일 밤 10시 아닌데 랜덤 게임은 일요일 해피 뉴이어. 나 큰일 났어. 너무 늦어졌다. 와 해피 뉴이어. 아니야 집중. 아 지금 안내하면서 하느라고 그래. 나 완전 진짜 말 안 하고 하면 진짜 개잘할 수 있거든요. 우와! 자 그리고 그래서 랜덤 게임은 일요일 오후 5시에서 7시 이후까지 아주 길게 진행도 될 수 있는 게 랜덤 게임이고요. 안녕? 논의서 여기서 놀고 있었어? 그러다 죽었대요. 자 그리고 토요일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라디오만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랜덤 게임 없고 라디오만 있을 예정이고요. 대신 내일 모레는 생일 특별 방송 있을 예정입니다. 내일은 라디오가 좀 근데 특별한 라디오예요. 우리 2020년 한 해 동안 했던 라디오가 이제 1주년을 맞이하는 날이어가지고 내일은 우리 꿈여우 어워즈 진행될 거고요. 꿈여우 라디오에서 진행했던 재밌는 주제부터 시작해서 게스트 그리고 코너 뭐 게스트 사연 등등 재밌는 거 많이 준비했으니까 꼭 놀러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나도 들어갈래! 야호! 라디오 사연 아직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꿈녀버스 팬카페 라디오 공지 게시판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라디오 참여 게시판에서 여러분들이 꿈녀 라디오에게 뭐 얘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손편지도 좋고요. 그냥 텍스트 편지도 좋습니다. 편지를 라디오에게 TO 라디오 해가지고 편지를 써서 접수해주시면 저희가 내일 예쁘게 쭉쭉 해가지고 만약에 손편지라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많이 참여해주시면
정말 기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모집 중이고 내일 한 8시까지 모집할 거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랄게요. 완전 집중. 야호! 아무튼 와! 해피 뉴 이어! 자, 아무튼 이제부터는 이번 주부터는 바로 토요일은 라디오만 하고 일요일에 랜덤 게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랜덤 게임은 시간 제한 없이 그냥 하고 싶은 만큼 여러분들이랑 최소 1시간부터 최대 밤까지 놀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김도희가 좀 저질 체력이고 워낙 텐션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는 하지 못할 것 같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랑 최대한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아! 해피 뉴 이어! 노력할 겁니다. 많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마지막 미션 보리차님의 서커스 죽을 때마다 해피 뉴 이어 힘차게 외치기는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야호! 여러분들 모두 모두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 꿈녀가서 팬카페 가셔가지고 라디오 참여 꼭 해주시고요. 라디오에게 편지 꼭 써주시고 내일 밤 9시! 9시입니다 여러분. 내일 밤 9시에 꿈녀 라디오 많이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힘차게 또 같이 진행 도와주신 우리 매니저님들 2시간 동안 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우리 아깅이들도 킹더이 놀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멘트 외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오늘도 킹더이 놀아줘서 고마워요. 굿바이.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 뉴 이어. 반가웠습니다. 내일 또 만나요. 안녕. 굿바이. 참고로 내일 라디오 완전 새로워질 예정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라디오 한 번도 안 오셨던 분들 오셨다가 재미없어서 가신 분들도 다 한 번쯤 와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내일 만나요. 대박!